길거리나 공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동휠. 규정대로라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소비자의 눈에서 고발합니다. 아이들이 전동휠로 한강 공원을 달립니다. 인근에 있는 전동휠 대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동휠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로 분류돼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 16세 이하 아이들은 법적으로 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업체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전동휠을 빌려주기 급급합니다. 사고가 나면 소비자 책임이라는 점만 넌지시 덧붙입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다치면 보험 책임이고 가상자만큼 수리비가 지원돼. 그러니까 천천히. 지자체가 공원에서 전동휠을 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원에서 단속을 벌이는 장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동휠이 지금 여의도 공원 내에서 원래 타면 안 된다고 막 붙어있는. 네,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의도 공원은 지금 공원에는 어디든가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교통법에도 지자체 단속에도 이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전동휠 사고 건수는 4년 만에 4배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대여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자체가 제동장치, 뭐 조향장치 이런 게 없는 게 많아서 몸의 무게중심으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하면 뭐 복합 골절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휠은 고위험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지만 관련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고가 생겨도 처리하는 방법도 없고 또 처리 절차나 규정이라든지 이 법칙 조항에 대한 것들도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동휠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TV조선 소비자의 눈이었습니다.